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무엇인가를 팔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만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유통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다면 나의 노동력과 업무 능력을 회사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죠. 상품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또 매매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유체 재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원하는 가치는 다른 종류로 존재해왔습니다. 고대에는 식량과 영토, 중세에는 화폐와 재물, 근대에는 전쟁 물자와 이데올로기, 현대에는 지적 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치들이 상품으로 이동해왔습니다. 이동 가능한 유체 재산이라는 정의가 무색하게 말이죠. 시대가 원하는 가치에 따라 이전에 높게 평가되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일본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남긴 그릇 이야기로 알 수 있습니다. 단카이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시기에 일본에서는 명품 그릇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단카이 세대의 자식들은 명품 그릇들이 취향에 맞지 않아 물려받기에 손사래를 쳤고, 중고시장에 수십만 세트가 풀려있어 더는 팔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분명 모두가 탐내던 식기라는 상품이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 신세가 된 것은 불과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카이 세대의 소비는 전후 세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보다도 남들이 알아주는 브랜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더 크게 더 고급스럽게의 브랜드 지향 소비에서 남과의 비교 우위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흘러 나만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옮겨갔고, 객관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경험까지 함께 팔아야 싸든 비싸든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시대가 된 소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경험이 마케팅의 수단을 넘어 사고 판다는 놀라운 경험 자체만을 사고 파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전환을 파악해낸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대는 변했고 앞으로의 우리는 무엇을 사고 팔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순히 앞으로의 취업은 제조회사와 같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회사였다면 미래를 이끌어갈 비즈니스 모델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경험을 파는 플랫폼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경험 플랫폼 비즈니스는 프립입니다. 프립은 2016년 3월에 론칭한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으로 현재 회원수 약 8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는 크게 일상 카테고리와 여행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일반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설해 호스트들로 운영되어 누구나 프립의 호스트가 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고, 요가, 필라테스, 서핑, 커버 다이빙, 트레킹, 카약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부터 스포츠, 음악, 공예, 재테크 등 다양한 배움 클래스, 소소한 모임까지 어떠한 컨텐츠도 포용할 수 없는 열린 플랫폼이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인 호스트의 수는 누적 8,000명에 이르르고 7,800여 개의 체험 상품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립이 하는 일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일반 호스트가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임을 제안하고, 프립 이용자들이 호스트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커미션을 주수익원으로 삼으며 프립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즉,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과 공간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것이죠. 현재 월간 순 방문자 수는 15만 명을 넘겼고,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사회적으로 워라벨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퇴근 후를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고객의 80%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현재 시대의 변화와 라이프 사이클 등으로 경험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들의 수요에 정확히 들어먹힌 것이죠. 이런 프립의 성장 가능성에 TS 인베스트먼트, 우리은행, SF플러스 자산운용, 야놀자, 디스리즈빌리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았고, 현재 프립을 운영하는 프렌트립의 기업가치는 무려 약 29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컵 하나 만들지 않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무려 290억 원에 달하는 것이죠. 아직 놀라긴 일입니다. 더욱 말도 안 되는 프립보다 한술 더 뜬 봉이 김선달급의 사업을 펼친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서 모임을 회당 5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참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가입부터 활동 조건까지 절대 만만치 않은 독서 클럽이 있습니다. 회비는 4개월에 약 19만원부터 29만원까지. 이것을 사전에 납부하고 같이 읽을 책을 자비로 구입해 미리 읽고 오고, 독후감도 미리 제출해야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이 가능하고, 회당 4시간 이상 열리는 토론에 참석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내 돈 주고 참여비까지 내야 한다고?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지만
이 봉이 김선자급의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킨 유명 스타트업 독서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트레바리를 소개해드립니다. 트레바리는 80명의 멤버 4개의 클럽으로 시즌제를 처음 시작한 이래 2019년 7월 기준 5,600여 명의 자유로운 주제, 경영 경제, 대중문화, 예술 등을 비롯한 8개의 카테고리에서 344개의 클럽이 운영 중입니다. 한 클럽에서 15에서 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이 클럽 중에서도 23%를 차지하는 80개 정도의 클럽이 약 30만원의 멤버십 비용을 받는 비싼 클럽이라는 것입니다. 30만원이란 큰 돈을 주고 내 돈 내고 내 책을 사고 독서 모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장 체감할 순 없지만, 놀랍게도 트레바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30만원짜리 멤버십 클럽이라는 것입니다. 멤버십 클럽이란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를 클럽장으로 함께해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멤버십 클럽의 성공 요인이 바로 이 클럽장의 라인업들입니다. 현재 클럽장의 라인업은 김소영 전 대법관, 맹필수 노들섬 설계자, 김상원 전 대표,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김시덕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교수, 포브스 코리아의 2030 파워리더로 선정된 김종윤 스케터랩 대표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클럽장 역시 봉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찾아온 멤버 한 명당 10만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사실 셀럽이나 비즈니스계에서 잘나가는 클럽장들에게는 전혀 큰 돈이 아니지만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에게는 쏠쏠한 재미로 통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트레바리는 제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술이나 컨설팅, 강의와 같은 전문성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임이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의 지속성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한 것이죠. 기존의 소비자들이 스스로 하던 행동 중에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부분을 포착했고, 이 부분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창출한 것입니다. 현재 약 6천여 명이 트레바리의 유료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패스트 인베스트먼트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유치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앞서 들었던 여가활동, 독서 등의 체험을 파는 것은 들었는데 뭔가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가장 정말 접근하기 쉬운 운동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운동 역시 또 하나의 수익 모델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커뮤니티 기반의 온오프라인 피트니스 클래스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의 누적 회원을 보유한 버핏서울입니다. 버핏서울 역시 16명의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해 5주간 팀플레이와 개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평일이나 주말에 한두 회씩 모여서 운동을 하고, 다음날엔 스스로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홈페이지에 그룹창에 올리면 전담 트레이너가 코칭을 해주고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면서 소통하는 기존의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는 시스템에서 관계를 추가해 마케팅을 한 것이죠. 소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이 자기 관리와 개발을 중시하게 되며 떠오른 덤벨 이코노미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비용은 20-30만원대 초반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전문가에게 수업을 받고 이를 동료들과 즐기는 방식인 것이죠. 스스로 운동을 하는 것, 퇴근 운동하는 것이 참 힘든 점을 운동을 좋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운동 내용과 팀 게임, 랭킹 부여 등으로 운동 자체에 흥미를 유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 하나로 버핏서울의 재등록률은 60%대로 매우 높고, 런칭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버핏서울에서 운동한 회원수는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퇴근 후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지역은 9곳으로 시청, 봉덕, 강남, 양재, 교대, 삼성 등 지하철역 중심의 오피스타운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요 고객층을 위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버핏서울 역시 두 차례에 걸쳐 30억 원 수준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고, 운동 속에 관계를 녹여내어 나만의 가치를 중시하는 요즘 세대들에게 자기 관리를 하고자 하는 덤벨 이코노미를 섞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한 것이죠. 이 기업들이 주목되는 이유는 전 세계 잘 나가는 플랫폼 기업들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와 그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려고 하는 광고주를 연결시켜주는 구글, 택시를 사려는 승객과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를 연결시켜주는 우버, 사용자와 이용자 간 원하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고, 물컵 하나 만들지 않은 곳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보여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관계라는 것이 새로운 가치이자 새로운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서비스, 즉 관계를 통한 온라인 사업들이 큰 것처럼 이제는 오프라인의 관계를 판매하는 건 역시 또 하나의 상품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시대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치는 언제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다음의 가치, 관계 이후로 새로운 가치가 떠오를 것이고, 그 새로운 가치가 이제는 단순히 재벌하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역시 새로운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 중에 이제부터는 가치란 것이 여기저기서 투영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 속에서 관계라는 것이 투영될 미래 사회가 예견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자리였습니다.